이렇게 입꼬리를 늘려서 자 빵빵해져라. 너무 커지는데. 영식이가 아까 우릴 우습게 보고 애기를 공격한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겁먹지 마. 이래터는 당할 수 있으니까.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당장 그물 안 잠궈! 요새 소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것들이 그냥! 지금 잠글라고 했어! 그럼 우린 나가서 영식이 좀 공격하고 올게! 그거 일이네! 이 물은 빨래할 때 좀 써야겠다! 진짜 구질구질하게! 너 구질구질하게? 구질구질 당장 안 내놔! 싫어! 자는 거야 니가 지금! 자! 이래도 안 나! 이래도! 니들 집에 들어오기만 해! 엄마! 엄마! 수도가에서 물 좀 담아왔어. 밥은 줄 거지? 엄마! 자두야! 자두야! 어? 어? 자두야, 여기! 여기! 자두야!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위암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위암 초기와 비슷한 것 같아서. 위암이라고요? 종합검진 받은 게 언제시죠? 조직검사, 피검사, MRI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위암이라고? 엄마... 엄마 입원한다고? 왜? 무슨 병인데 아빠?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니고 가벼운 저혈압인데 이참에 이것저것 검사 좀 받아보려고 입원한 거야. 자두야, 자두 네가 동생들 잘 돌봐줘야 된다. 알고 있지? 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아빠, 엄마 왜 이래? 그 병 아니라며. 미안하다, 아이씨. 엄마 별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 엄마! 미안.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뭐든지 아껴 쓸게. 응? 앞으로 휴지 대신 신문으로. 이건 저기 자두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도대체 우린 왜 여기로 불러낸 건데? 이런데 온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거 하나 약속할 수 있어. 이번 딱 한 번만 너희가 날 도와주면. 혹시 너희들 엄마 아플 때 나도 무조건 산에 오를게. 그래, 알았어.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게. 자두야, 너희들도 어서 대답해야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그래, 산삼을 캐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오케이, 비리 왔어. 저 아저씨야, 따라붙자. 야, 인석들아, 산삼 캐는 게 무슨 소풍이라도 가는 건 줄 아냐? 집으로 돌아가. 아저씨, 제발요. 아저씨,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혹시라도 아저씨 엄마가 아플 때 아저씨 오른팔이 되어 산에 오를게요. 우리 어머닌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그건 유감이지만. 그러니까 더욱 우리 엄마 돌아가시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니, 더 악화되기 전에 제가 효도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저씨.
빨리 붙어! 이 산삼은 아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뭐냐? 산삼은 돼지 꿈을 꾼 날만 캘 수 있는 거야. 에이, 아저씨!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우릴 떼어놓게 해요! 어? 아저씨의 뜻을 따르겠어! 나 30분만 잘게 깨워줘! 돌돌이 넌 내 꿈에 나올 준비하고! 보통 애가 아니구만. 자, 이게 내가 며칠 전에 캔 산삼이란다. 우와! 이게 산삼? 건강해질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이건 20년 산쯤 되고 3, 40년 산 이상 되는 산삼들도 입모양은 비슷하니까 잘 찾아봐. 네! 쉿! 최대한 조용하게 따라와야 한다. 산에서 시끄러운 건 예의가 아니야. 아저씨, 중간에 음료수 파는 데 없어요? 저희 사진 한 장만 예쁘게 찍어주세요. 경치가 좋네요. 얘들아, 뭐든지 즐겁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하자. 아저씨가 있지? 어?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안돼요, 아저씨! 어서 쫓아, 얘들아! 일단 따라오지 말라고! 아저씨! 주위를 끌고 있는 거야. 효과가 있어. 진지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지? 그게 괜찮아. 그냥 너무 놀라서. 얘들아, 뒤에. 글쎄, 이제 가자. 자두야, 됐어. 이제 멈춰도 괜찮아. 야, 자두야, 너 어디 가? 엄마! 예? 창피해라. 엄마, 죽지 마! 아이, 자두야! 세상에나! 너 몰골이 왜 그러니? 나가 똥그려다! 신문지를 비비는데 아저씨가 도망가서 밤에 꿈을 그리고 저희 방에 떨어지고 끝나고 미그! 이거 드세요! 아, 이건 어디서 났니? 내가 산에서 깼어요! 네, 뭐? 엄마, 죽지 마! 어디 좀 보자! 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이제 그만 퇴원해 주시죠. 왜 그러세요, 선생님? 감옥 없는 환자라고 내쫓나요? 제발 끝까지 치료해 주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제한 거는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된다. 아빠, 엄마 검사 결과는 위암이라고 저번에.
그게 아니래. 많이 먹어서 체한 거래. 좀 쌌더니 괜찮아졌어. 선생님, 변기가 막혔어요. 자, 자두야, 고기는 많으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라. 네. 엄마 아프다고 산삼 게다주는 딸은 너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거. 그래, 얼른 먹어요. 이거 먹고 엄마 다시 아프지 않을게. 엄마. 정말 맛있다. 아유, 늦었네. 영희 엄마. 아유, 미안해. 좀 늦었지? 자, 이거 받고. 여기 물건. 진짜 38년산 산삼 흔치 않아. 아유, 그러게. 이 귀한 걸. 아유, 근데 딸내미가 자기 먹으라고 캐온 건데 이렇게 팔아먹어도 괜찮아? 알면 서운해할 텐데. 우리 자두는 몰라. 도라지 한 뿌리 사서 아까 애들 앞에서 먹었어. 걱정 말어. 주번은 힘들어. 이번 주는 빨리 좀 지나갔으면. 그렇지마 자두야. 이제 겨우 월요일인가? 힘내 자두야. 주번. 왜 또? 창문도 다 닫고 주전자에 물도 떠났단 말이야. 그런데 어째 교실 바닥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말이야. 대걸레질 한번 해야겠는데. 돌들이 녀석도 주번이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세자두, 너 내가 왜 너한테만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 왜 그러는데? 돌돌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는요, 패셔니스타. 이게 뭐야? 아니, 대체 어떤 녀석이 신성한 교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거야? 야, 유은이! 어머나, 자두야! 너 어쩜 그렇게 대걸레가 잘 어울리니? 너 당장 그 신발 벗지 못해! 어머나, 내가 정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버렸네. 미안 미안. 새로 산 신발이 워낙 가벼워서 난 벗었다고 생각했지 뭐야. 아니, 이 운동화는 혹시 설마 나이다스? 어머나, 돌돌이 너 운동화 좀 아는구나. 그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이다스 운동화야. 저거 신발로 만든다. 우와, 눈부셔. 뭐야, 대체 나이다스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게 미국이랑 독일이 합작해서 만든 스포츠 브랜드인데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대. 그래? 그냥 보통 운동화 같은데. 오, 나이다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다니. 은희야, 어떠니? 나이다스의 착용감은? 글쎄, 뭐랄까,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 우와! 신어도 신은 것 같지 않고 마치 맨발로 초원을 달리는 느낌이랄까. 어이, 어이, 청소 좀 하자, 청소. 그럼 이제 휴식 모드로 전환해 볼까나. 주번. 오케이. 저기. 세상에, 또 뭐야 이건? 흔히 너 정말 이거 나 아니거든. 어씨. 그럼 누구야? 어떤 녀석이? 이제야 내 신발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생겼군. 나야. 짠! 어때? 멋지지? 이게 바로 나이다스 농구화야! 돌돌이, 너 같은 주번끼리 일할 수 있어?
또 왜 이래? 자식들 놀라긴 아직일러. 이것은 바로 비자재 에어펌프라고. 오! 또 뭐야? 세상에 믿을 수 없어. 몇 번만 더 누르면 덩크슛도 하겠어. 어? 몰래? 야, 어? 집에 가는데 신발을 왜 가방에 넣어? 자꾸 밖에서 신으면 내 나이다스 다 알잖아. 뭐? 그럼 집에는 어떻게 갈 건데? 전에 신던 거 신으려고. 참, 연구 대상이다, 연구 대상이야. 쯔쯔쯔. 이제 딱 이틀만 참으면 이 지긋지긋한 주번 생활에서 해방이 드... 나도 놀라서 갔어! 시라이러스야! 이것들이 진짜! 당장 신발 안 벗어! 빨리 벗어! 빈지야... 미안해, 자두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아이인가 봐. 저기 멀쩡한 신발 놔두고 갑자기 왜 신발 타령이야? 그까짓 운동화 하나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 사줍시다. 그래? 얼마야? 대체 나이더스가 뭐길래 금쪽 같은 내 딸한테 방바닥을 굴러다니게 하는 거야? 그게 한켠에 속붙여. 아, 그래 맞다. 아, 이번 주말에 결혼식 있는 걸 깜빡했네. 그래, 자, 자두야, 아빠랑 저기 시장 가서 예쁜 운동 하나 싫어! 나이더스 사줘! 자두야, 신발 사왔다. 정말요? 자, 고맙습니다. 아빠, 이건 나이더스가 아니잖아요. 티가 나나? 너무 나거든요. 이딴 거 절대 안 신어. 이게 뭐야? 애들한테 놀리면 받을 거라고. 아니, 이 녀석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럼 내일부터 맨발로 다니든지 네 마음대로 해. 어제 TV를 보니까 요즘 유럽 쪽에선 이런 패션이 엄청 유행이래. 정말? 그럼 나도? 뭐야, 쟤? 미안하다, 빈지야. 불편하면 넌 편하게 올려 입어. 아니야,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아니, 우린 나이더스 부족들께서 이렇게 으슥한 뒷골목에서 뭐라고 계시나? 자두야! 아이고, 손님들이 또 오셨네. 으이구, 이 한심한 녀석들 같으니. 뭐라고? 야, 꼬맹이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아니요, 얘들이요.
네 명이 한 사람한테 바보같이 신발을 뺏겼잖아요. 난 또. 근데 꼬맹아, 우리도 한 사람 아니거든. 얘들아. 이게 뭐야?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바지를 때려 입고 있어? 오빠들이 뭐 패션을 알긴 해요. 에? 나이다스 맞아? 뭔데 그래? 어라라 이거. 자두야. 어? 제자두, 너 가짜 나이다스 신고 있었니? 야, 누가 그렇게 크게 웃으래? 조용히 해. 아, 그래서 바지를 그렇게 내려 입고 있었구나. 자두야. 그래, 난 시장표 운동화 살 신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비싼 신발 사줄 형편이 안 돼서 가짜 신었다고. 뭐야 쟤? 기자. 어? 내 신발! 내 건 싸구려의 에어도 없고, 근데 신고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너 정말 멋졌어. 뭘 그 정도 가지고. 자두야, 이 신발 어디서 샀니? 나도 너랑 똑같은 걸로 사서 신을 거야. 나도. 아, 이 정도면 됐겠지. 다 젖었네. 오늘 진짜 비 많이 온다. 이번 운동회 MVP는 주인이 바뀔 것 같다. 너 그것 때문에 운동회 하잖아. 녀석이. 얘들은 참. 운동회는 그냥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운동으로 풀면서 서로 화합하는 게 중요한 거지. MVP 따위는 의미 없어. 자두야. 아, 그러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냐? 저기! 힘을 내! 힘을 내란 말이야! 야호! 내가 MVP 따냈다! 내가 언제? 네 MVP 욕심 때문에 그때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쭈구리! 아이고! 기억력도 엄청 좋으시네. 그 좋은 기억력 공부하는데 좀 발휘해보지 그러냐? 가자, 민지야. 저게 진짜. 비켜! 어! 돌돌아 괜찮아? 미안! 자두야 같이 가! 가을 운동회. 야, 그거 진심이야? 어? 뭐가? 아까 애들한테 한 말. MVP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운동을 즐기겠다는 거. 그럼. 자두야, 너도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다. 얘도 참. 잘 가, 민지야. 내일 보자. 그래, 안녕. 미안하다, 민지야. 이제야 몸이 좀 가볍구만. 아, 그렇지. 미치, 자두야, 내일 학교 올. 자두야. 그래서 어때? 어제보다 더 빨라요. 스타킹을 내보내도 되겠어요. 잘 되고 있어. 저 정도면 올해도 MVP니 1년간 학용품 걱정 끝이다. 공책이랑 포스터 칼라는 제가 갖는 거 맞죠? 난 그래 봤네. 더 높이, 더 멀리. 재밌고 신나는 스카이 콩콩. 자, 밥 먹읍시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자, 그럼 이 아빠가 먼저? 으이구, 저리 치워요. 어째서? 우리 큰딸내미 혼자 다 먹어야 된다. 자, 큰 대회 앞두고 있는데 잘 먹어야지. 엄마도 참, 누가 보면 올림픽에 나가는 줄 알겠네. 굳이 사양하진 않을게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뭐 먹으라고? 자요, 여기, 너도. 아, 다들 인상 좀 펴요. 어차피 얘들이 크면 다 알게 되잖아요. 잘 먹었다. 그럼 천천히들 드세요. 그게 아니지. 거긴 좀 더 뭔가 절실하게 우리 민족의 한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곳인데 비참하게 쓰러져야지. 제자도 너 혼자만 다시 해봐. 거기서 슬피 흐느끼고. 어제 너무 먹었나 봐. 한 바퀴 빈 그릇을 돌며 격정의 무늬가 쓰러진다. 제자도 거기서 쓰러지라고. 뭐 하고 있어? 이제 곧 자도 나온다고. 아, 네? 빨리 와. 아유, 가요. 준비. 뭐 이 정도야. 너무 더 간다. 저것이. 자식인지 참 지독하게도 못 주는구만. 당신 자식이에요. 에? 우리 반 장기자랑 그래도 박수 많이 받았지.
역시 탈춤은 나랑 안 맞아. 저게 뭐야? 이러다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엠볼피는 자두 거예요. 남은 경주는 개주 하나. 그런데 은희랑 자두는 같은 팀이죠. 그러니 무조건 같은 점수를 받을 테고. 그럼 은희는 절대 자두를 이길 수 없죠. 여보 진정해. 승부는 끝났어. 자두, 나랑 같은 반이라 행운이겠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은 내가 널 이기고 MVP가 될 거야. 마음대로 하셔. 근데 어떡하냐? 난 이번엔 MVP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 준비! 뭐야? MVP 할 생각이 없다고? 이 집에 누굴 놀리는 거야, 뭐야? 아직 자두가 MVP가 못될 가능성이 한 가지 더 남았어? 뭐라고요? 여기 배점표에 따르면 자두팀이 꼴찌를 하고 일반이 1등을 하면 자두는 2등으로 떨어져. 에휴, 자두가 마지막 주자인데 꼴찌를 할 턱이 있어? 자두가 일부러 넘어지지만 않으면 혹시 2등 상품이 뭐죠? 스카이 콩콩! 꿈은 이루어진다! 점쟁이가 뭐래요? 여기 말고 서쪽 방향으로 이사가면 내가 떼돈을 벌 거라네. 정말 이사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점쟁이 진짜 용하더라고. 점쟁이? 그치 맞지? 아주 그냥 딱딱 쪽 지키지 않아? 우리 아들 등수까지 맞췄다니까. 아참, 근데 자기 혹시 그거 해봤어? 난 그 뭐더라, 전생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신기해서 돈 좀 더 내고 한번 봤지 뭐야. 어머, 그랬어? 전생? 자두 준양전. 이쪽으로 앉으렴. 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이거 완전 흥분되는데? 자, 이제 눈을 감아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거다. 나나오는 신경은 가로세. 서성시즌 로그세. 알람세. 하나 다섯! 여덟! 아씨, 그만 내려오세요! 소방가씨가 지났다고요! 형들아! 너 밥 먹을래? 네? 저거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올해도 준양이 댁에 혼담 넣은 도령이 없다면서? 한 명도 없다 들었네. 어느 댁 도령이 준양이를 보고 좋다 하겠소? 아름답도다! 에이! 저 처자는 대체 네 집 처자더냐?
아, 저 못생긴 준영 아씨 또 저러고 있네. 어? 아, 무험하도다! 아, 못생겼다니 여염증 처자에게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아니, 어떤 미친 도령이 준영 아가씨 보고 예쁘다고 하겠습니까요? 엥? 아유, 이놈! 100번 맞는 말이지. 아름답도다! 김내관, 저기서 그네 타고 있는 처자가 대체 뉘 집 처자인지 알고 있느냐? 송구하오나 왕자님, 처자가 아니오라 치마 입은 남자가 썹니다만. 뭐라고 하였느냐? 네가 지금 내 눈썰미를 능멸하려는 것이냐? 내 이놈! 곤장을 치기 전에 어서 가서 뉘 집 처자인지 이름이 뭔지 모든 정보를 알아오거라! 이걸 나한테 전해달라 하였다고? 그렇다니까요! 세상에 영의정댁 성운도련님이 말입니다! 어떡해! 강단아, 난 아직 시집갈 준비가 안 됐다고요? 한자를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천따지 허물현누루와 준영낭자, 왜 답장이 없는 거요? 여기가 분명 준영이 다니는 서당이 맞다 하였지. 그렇다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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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 아씨 저기 있는데 쇼? 스승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한 촉 쏘고 싶습니다만. 어머, 저분이 연마을 꽃도량 성운도량이 아니야? 어떡해? 아니, 네가 여기까지 너인 일이더냐?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스승님? 아버님께서 문안 여쭙고라 하시어 잠시 들렀습니다. 못 본 새 많이 의젓해졌구나. 오랜만에 네 활솜씨 좀 볼까? 준양, 결례가 안 된다면 다음 화살은 준양이 직접 골라주겠소? 뭐, 어려울 거 없지요. 활을 당기는 힘이 훌륭하시니 좀 더 긴 화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맙소. 나와 한번 겨루어 보겠는가, 성운도령? 어이, 저분은 왕자 저하께서 이런 것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백성들의 서당을 감찰하고자 내 진이 발걸음을 하게 되었네. 활쏘기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군. 준양, 나에게도 어울리는 화살을 하나 골라주시겠소? 아니, 왕자 저하께서 어찌 저의 이름을... 사실은 일전에 얼마든지 겨뤄드릴지요! 아니, 이런 무례한! 좋다, 이제 내 차례인가? 난 저 처자가 골라준 그 화살이 마음에 든다! 이리 내봐! 이건 안 됩니다! 이리 주십시오!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아무리 왕자 줄 알아도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리 내! 안 됩니다! 아니, 저리 멀리 있는 것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아씨, 어서 나오세요! 이러다 늦겠습니다! 낚아주고 가야 돼. 임금님 생일잔치인데 사람이 좀 많이 오겠냐고. 아씨는 윤석 관장님이 특별히 초대하셨지 않습니까? 이리 오너라! 어머나! 준영 아씨, 어서 여기 타시죠. 저희 도련님이 편히 모시고 오라 분부하셨습니다. 그 가마 말고 이 가마도 좀 보시지요, 아씨. 어머나! 이 가마는 지붕도 열린답니다. 조선 최초지요. 실례지만 그 후진 가마 좀 치워주겠나? 아씨는 이 가마를 타고 궁에 가실 거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가마를 타고 갈지는 아씨가 직접 결정할 겁니다. 아씨 어쩌실 거예요? 마음의 결정은 하셨어요? 그래 결정했어. 왔다! 춘향 드디어! 잊지도 않은 춘향은 왜 부르는 것이냐? 자, 나오시오 춘향. 나와 함께 갑시다. 라비! 전 말 타고 다닌답니다. 역시! 춘향, 난 그대의 진심을 알고 싶소. 나와 성은 도령, 어느 쪽인지 결정해 주시오. 하지만 왕자조아, 제가 어찌 두 분을 놓고선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오? 그저 춘향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소? 그렇소! 나 역시 그 대답을 듣고 싶소, 춘향! 하지만 소녀는 아직... 윤석 왕자! 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어마마마! 그동안 이 애미가 정해놓은 규수는 나 몰라라 하더니 저 못생긴 아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어마마마! 그게 아니오라! 이 오만한 것! 감히 미천한 신분으로 왕자의 마음을 흔들이다니! 당장 궁에서 나가지 못할 거야! 무사하십니까, 조하! 몸을 피하십시오! 일지매가 침입했사옵니다! 무엇이라! 일지매? 위험해! 왕자! 왕자를 어서 안으로 메셔라! 어서! 내 비록 지금은 널 인정 못한다만 이 은혜는 다음 생에라도 꼭 갚으마! 그러시던지요... 저 미천한 것을 그냥! 춘향! 내가 왔소!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소이다! 어머나 성운 도련님! 향단아, 오랜만이구나. 아씨에게 내가 돌아왔다고 여쭙거라. 어서. 저 근데 춘향 아씨 집에 안 계신데요? 어? 어딜 가신 게냐? 뭐 괜찮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마. 안 괜찮으실 텐데. 어? 기다려도 안 오세요. 그게요, 아씨는 일치매랑 결혼했어요. 시간 다 됐어요. 아, 일어나렴. 자두야, 자두야. 눈 떠봐, 자두야. 자두야, 괜찮아? 정신 드니? 야, 향단이. 일치매님은? 아, 뭔 소리야? 아, 그만 일어나렴.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다. 어땠어? 진짜 전생이 보였어? 그게 그러니까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자, 눈을 감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천천히 뭔가 보일 겁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손님. 우와하다! 감히 누구 이마를 만지는 것이냐!
네 몸 아니었으면 오늘 경기는 이기지 못했다고. 잘난 척은. 아, 축구했더니 배고프다. 민지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안 갈래? 그래, 그러자. 가자. 순대도 먹자. 저기. 그래, 먹자. 잠깐만. 어?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만 얻어먹으면 안 될까? 미안하긴.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돌돌아, 그럼. 미안한 말을 왜 해? 안 돼. 저기. 자두야, 미안. 나도 오늘은 나 먹을 돈밖에 없어서. 구루 이웃을 도웁시다. 정말. 같이 시장을 간 바로 지금! 지금이 기회다! 목표 발견! 치! 애기 니가 꼼수를 좀 부렸나 본데 이건 나한테 누워서 떡 먹기지! 자리 하나 정도는 지울 수 있을 거야. 어? 자, 자, 잘해, 잘해. 뭐야, 무슨 줄 이렇게 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보던 녀석인 것 같은데 불우이웃도 아니면서 과자만 얻어먹으려고 온 거 아니냐? 아니야. 나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너무 배고파. 힘도 없고. 미안 미안. 넌 내가 본 애들 중에 가장 불쌍한 애 같다. 다음 어? 친구. 네! 갑니다 가! 감사합니다. 어머! 최자두? 과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여기 온 거니? 과자 먹고 싶어서? 왜 하필 여기서 은혜를? 네가 여긴 어떡해? 아, 엄마랑 봉사활동 나온 거야. 이쪽으로 와, 빵이랑 과자 줄게. 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가진 것도 많은 완벽한 사람이 자두 너같이 못생기고 못생겼다. 못됐고. 못됐다. 가난한 아이에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가난하다. 분하다. 그래도 빵과 과자를 생각하며 참아야 해. 어머! 빵에 뭐가 묻었네. 소바람 빵의 심장! 가장 맛있는 부분을 드러내다니! 안 돼! 자, 맞다! 과자도 줘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네. 초코 과자의 생명, 초코칩까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지금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혼 좀 놔야겠다. 어서요, 이리로. 오늘 너희들이 보살펴드려야 하는 분들이시다. 심부름도 해드리고 재미있게 놀아드려야 한다. 혹시나 잘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오늘은 집에 못 가는 줄 알아라. 네,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앉아계시기만 한 것 같은데 말동무나 좀 해드리면 되겠네. 할머니, 시원하시죠? 할머니, 다리가 더 시원하시죠? 요거 예쁘네? 나 줘. 야,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쉬죠, 쉬죠. 나 줘. 야! 할머니! 전에 먼저 간다고 가던데. 네? 이게 혼자 도망을 쳐? 그렇다면 나도 여기 있어. 왜? 도망이라도 가려고? 은희가 아까 먼저 도망갔다고요. 저 그리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저 할머니가 얼마나 괴롭혔는 줄 아세요? 저 할머니는 너희를 괴롭히신 게 아니란다. 치매에 걸리셔서 생각과 행동은 자도 너와 같은 또래시거든. 할머니는 아마 너희들과 즐겁게 노신 걸 거다. 할머니는 이제껏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 친구들이랑 어울리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래, 그게 싫은 말이다. 할머니는 아주 어릴 적 전쟁을 피해서 북쪽인 평양에서 이곳으로 넘어오셨지. 그런데 그때 엄마 손을 놓쳐서 혼자가 되고 말았단다. 엄마!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지. 야, 너 어제 그거 봤어? 정말 재밌지 않냐? 그리고 할머니는 김밥 장사를 시작하셨단다. 자신도 가난했지만 힘든 사람을 위해 그 김밥을 무료로 주기도 하셨고 몇십 년간 김밥 장사를 열심히 하셔서 부자로 불릴 만큼 돈을 모으셨지. 하지만 그 돈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모두 기부하셨단다. 가진 자라고 으스대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지도 않고 한평생 남을 위해 베풀며 살아오신 분이시란다. 저는 빵 먹으려고 거짓말했는데 할머니가 절 괴롭힌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만 울거라. 지금이라도 할머니의 마음을 본받아 착하게 생활하면 되니까. 이런, 잠깐 나갔다 오마.
이러다 아셨어요? 넌 왜 안 가고 있는 거냐? 아이, 할머니 일어나시는 거 보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죠. 그리고 이거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올게요. 자두야, 자두야. 어? 할머니. 자, 이거 가져가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머니께. 꼭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사양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달콤하게 자, 달콤하게도. 뭐야? 왜 이래? 기냄새는 사탕?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라 편의점 제공 57분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녀올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잘들 다녀오세요. 저 녀석을 진짜. 야, 최자두. 학교 안 갈 거야? 아유, 잠깐만. 아직 고구마 마탕이 안 나왔단 말이야. 아줌마, 물엿 좀 듬뿍 뿌려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이 문제라니까. 꿈에서라도 먹고 싶은 것 좀 먹겠다는데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주고 말이야. 이구, 말이나 못하면. 내 말이 어때서? 엄마는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네 지각병이 더 심각하거든. 엄마, 밖에 비 와? 이제 알았어? 그나저나 이불은 햇볕에 말려야 하는데. 자두야, 여기 좀 잡아봐라. 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유, 무슨 일이야? 아빠랑 꼬맹이들이 멀쩡한 건 다 들고 갔잖아. 이게 뭐냐고. 난 또 뭐라고. 그러게, 일찍 일어났어야지. 이리 줘봐. 아유, 아유, 어머나. 아유, 이게 왜.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비는 안 맞겠다, 그치? 어머나! 창피하게 그런 걸 나보고 쓰라고? 차라리 그냥 비 맞고 갈래. 아유, 자두야! 됐어! 얼마 오지도 않는구만! 아유, 머리라도 다 말리고 가! 아유, 감기 걸려! 구두쇠, 우산 정도는 좀 좋은 걸로 사줘도 되는 거잖아. 그나마 비가 얼마 안 와서 다행이다. 야! 아줌마!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왜 하필 거기 서 있었다니? 세탁비 주세요! 세탁비는 못 써. 두고 보자. 평범한 우산이네. 내 거랑 똑같은데. 돌돌아, 한번 뿌려볼래? 그래, 잠깐만. 아, 우와, 저건 좀 부러운데? 그리고 실내로 들어올 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와, 봤어? 자동으로 잡혔어. 저기 은희야, 응? 나도 해보면 안 될까? 나도. 그래, 알았어. 다들 줄 서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해.
뭐야? 우리 반에 우산 장수라도 온 거야? 자두야.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교실 바닥에 왜 이렇게 물이... 이은이, 누가 우산을 책상에 두랬어? 교실 뒤 양동이에 넣어야지. 오해세요, 선생님. 제 우산은 이중 방수 코팅 원단이라 빗물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거 보세요. 맞아요, 선생님.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은이 우산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고마워, 돌돌아. 그리고 저 역시 평소 같으면 저기 양동이에 넣어두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렇게 했다간 이 우산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뭐? 잃어버린다고? 그럼 누가 훔쳐가기라도 한단 말이니? 글쎄요. 저도 그런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누군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흠뻑 맞고 온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자두야, 난 절대로 네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두야, 너 혹시 우산 안 가져왔니? 감기 걸리기 전에 얼른 양호실 가서 몸 좀 말리고 오거라. 괜찮아요, 선생님. 학생이 수업을 받아야죠. 선생님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다녀와. 물기가 남아있지 뭐야. 맞아, 은이야.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고마워, 돌돌아. 아, 이게 웬 횡재냐. 어? 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사령, 경례.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들 집에 돌아가도록 하세요. 네. 자두야. 어? 우산 같이 쓰고 가자. 됐어, 그냥 먼저 가. 어? 난 좀 기다렸다 그치면 가지 뭐. 그치만 자두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언제 그칠 줄 알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쓰고 가자. 어? 예. 어? 이걸 같이 쓰고 가자고? 어. 이렇게? 너야말로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가. 난 정말 괜찮다니까. 미안해 자두야. 다음에 꼭 둘이서도 충분한 커다란 우산을 들고 다닐게. 그럼 뭐 난 평생 우산도 없이 다니란 얘기냐. 분위기 때문인가? 잘 안 되네. 뭐야?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자, 더 젖기 전에 얼른 가자. 어? 싫어. 이렇게 딱 붙어서 갈 거야. 아유, 얘가 왜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럴까? 쑥스럽게 싫이. 자두야. 응? 다음에 시장 가면 예쁜 우산 하나 꼭 사줄게. 정말? 근데 오늘처럼 비 올 때마다 엄마가 와서 이렇게 날 업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 맞다. 엄마, 어이. 잠깐만 기다려. 아줌마, 세탁비 대신에 이거 하루만 빌려갈게요. 뭐? 세탁비 대신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 에휴, 무거워. 잘 좀 잡아봐. 네.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오늘로 겨울방학이 딱 100일 남았거든. 여름방학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언니, 축제는 했어? 설마 오늘도 그냥 동생 빔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란다. 그래, 우리 그 선 넘는 거 있기 없기? 없기. 재야재. 정말? 성아, 말도 안 돼. 그치, 너도 안 믿기지? 얼굴은 별론데? 저게 어떻게 별로니? 저 정도라면 충분히 못난 거지. 야, 너네 다 들리거든? 참나, 이만하면 됐지? 우리 밈이 어디가 못났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밈이야. 얼굴은 크면서 변하는 거란다. 더 크면 이뻐질 거야, 언니처럼. 가자. 고마워, 언니. 집에서 봐, 언니. 제가 자두야. 정말? 야, 웃지 마, 들리겠다. 뭐야, 쟤네 사반 애들이잖아. 왜들 저런데? 넌 내게 반했어. 민지야. 어? 자도 왔구나. 좋은 아침.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아니, 왜? 복도에서 사반 애들이 날 보고 킥킥대잖아.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애들도 사반 애들이었는데. 글쎄,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뭐야, 그렇다면? 혹시 내 얼굴이 웃기게 생겼나?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네가 내 친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도 너 진짜 예뻐. 정말? 고마워, 민지야. 고맙긴. 나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걸. 돌돌이 너, 민지한테! 어쩔 건데? 나 여기 찌롱! 날 잡을 수 있을까? 난 이렇게 빠른데! 불꽃 슛! 나이스! 사반 애들? 너 나를 보고 있나? 자두야! 자두야, 괜찮아? 민지야, 나 정말 웃기게 생긴 거 아니지? 너 예쁘다니까. 뭐야, 너희들? 시합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최자두, 시합 중에 한눈에 팔면 어떡하니? 지금 그런 아니한 플레이어. 아이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헤이. 그러게, 시합 중에 한눈을 팔면 안 되지. 나 아직 안 죽었어. 제가 자두야, 자두. 어? 진짜 별로지.
귀엽고 도도하고 차가운가 싶은가 하면 또 부드럽고 따뜻하기까지 하잖아. 이겼어. 자두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잖아. 아, 너도 참.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니? 무한하게 시리. 어? 사람을 앞에 두고? 자두가 여기 왔어? 자두야, 유자두! 자두야, 어딨어? 유자두, 야, 가자. 그럴까? 자두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제가 아니라 8반 유자두였네. 거봐, 내가 이상하댔지.
유자두가 대체 누구길래 저 난리래냐? 우리 학교에선 최자두가 최고구만. 안 그러냐, 민지야? 그야 당연하지. 아마 이세종이라는 애 눈이 엄청 낮은가 봐. 내 말이, 내가 그놈 처음 봤을 때부터. 뭐야, 누가 복도에서 이렇게. 어? 괜찮니?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미안해. 아유, 미안하긴 뭘. 내가 더 조심하고 피했어야 했는데. 아, 저기, 난 1반 반장 이윤석이라고 해. 난 8반 부반장 유자두야. 정말 괜찮은 거야? 유자두! 그럼 난 수업이 있어서 이만. 잘 가. 아, 저기, 내가 데려다 줄까? 어? 이세종 이 자식,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렸구만. 어디 감히 저런. 윤석아. 어? 에? 저기. 달려가! 달려가! 그날 윤석이가 자두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사반으로 데려간 거. 너희도 봤지? 너무 로맨틱했지. 내 말이. 잔뜩 화가 난 윤석이가 문짝이 부서져 나갈 듯 열어 제치고는. 이세종인데. 알고 보니 이세종도 자타가 공인하는 꽃미남. 하지만 자두를 마음에 품은 윤석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자두는 내 거야. 내 여자란 말이다. 곱게 물러나. 자두는 내 여자야. 누가 할 소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들지 마세요. 저 때문에 자꾸 그러시면. 잠깐만 자두! 기다려요 자두! 끝났냐? 잘못된 만남.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제 일어났어? 우리 비련의 여주인공. 민주야, 내 친구 민주야. 난 어떻게든 그 일을 좀 잊어볼까 해서 이렇게 억지로 잠까지 자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베프인 네가 왜 이러니? 하지만 정말 낭만적인 얘기잖아. 낭만? 네가 꾸미는 얘기니까 낭만적이지. 넌 현장에서 다 봐놓고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난 창피해 죽겠구만. 내가 나 좋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 다 자도 널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날 위해서? 그래!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모두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와, 그게 정말이야?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민지야, 나 전학 가야겠다. 잘 살아. 이것도! 전국 어느 학교를 가든 네 소문이 너보다 빨리 도착해 있을걸? 그래서 내가 그날의 그 명랑 코믹 산티 만화 같은 이야기를 초절정 청순 순정 로맨스 이야기로 바꾸는 중이라고. 다시 말해서 너무 늦기 전에 내 이야기로 네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거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일어나라, 친구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민지야! 자두야! 그럼 난 뭘 하면 될까? 뭐든지 말만 해. 자두는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지내면 돼. 민지는 역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 아, 맛있겠다. 한 입만. 야, 저거 뭐냐? 내뿜으며 자신의 쪽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윤석 씨, 천천히 좀 잡아라! 거기서지 못해! 이건 이제 대관에는 지다. 윤석 씨. 민지. 윤석 씨. 어머나. 왜? 무슨 일이야? 뭐야? 거기 왜 내가 나왔지? 뭔가. 어? 어? 배꼽 나왔다. 뭔가. 어? 후. 민지야, 오늘은 혼자 갈래? 엄마 심부름 때문에 어디 좀 잠깐 들려야 해서. 그럼 같이 갈까? 에이,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작가님은 저를 위해 얼른 좋은 작품 만들어주세요. 그래, 자두야. 나만 믿어. 에이, 안녕. 안녕. 오랜만에 혼자 가니까 좀 쓸쓸하네. 그래, 자두를 위해 집중하자, 집중. 그러니까 아까 벼랑 끝에 몰린 자두와 윤석은? 민지, 기다려! 어? 어? 왜 자꾸 내가 나오는 거야? 위험해! 괜찮냐? 윤석아. 응.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조심해야지. 다친 데는 없고. 어머. 윤석이가 나를 구해줬어. 후. 어떡하지? 나 왜 이래? 야, 떡볶이에 라면 사리 하나 추가해도 되냐? 이런... 아싸, 신난다! 오늘 완전 대박 터졌구만! 야, 넌 왜 안 먹어? 어? 아, 그래, 먹어야지.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사줘라, 응? 나처럼 없는 집 자식한테 이 목소리는... 엄마야, 진짜.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 넌 왜 맨날 분식집만 오면 돈이 없대냐?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돈 있는 친구님들이 좀 사주세요. 네. 엄마, 너도 돈네. 야, 너네들도 왔냐? 어, 윤석이랑 민지잖아. 민지? 어, 근데 너희 둘이서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민지가 나한테 한 통 낸다고 해서 따라왔지. 뭐? 민지가 왜 너한테... 그야 뭐, 내가 좋은 거 없지. 윤석아, 그게 아니잖아. 자두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민지가 너를... 어제 자두의 표정은 자두도 내심
윤석이를 좋아하고 있는 거였어. 어떡해, 어떡해. 이 오해를 어떻게 풀지? 자두야, 왔어? 어제 이런 말이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줘. 나 지금 너하고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어떡해, 엄청 화났나 봐. 그러니까 어제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에는 민지가 경제력을 앞세워 자두한테서 윤석이를 뺏었다고 할 수 있지. 정말이야? 어제 차려진 맹이들로 봐서는 이미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 맞아. 떡볶이에 라면 사리까지 추가했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라면 사리?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말 조심해. 진짜 진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어제는 윤석이가. 자두야. 뭐? 자두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자두한테 어제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어. 그럼 자두도 날 좋아한다는 얘기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얘 지금 어디 있어? 어? 어? 야, 제자두! 질투할 건 없어. 나랑 민지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 제자두! 야, 윤석아, 너 괜찮아? 웃기고 있네, 진짜. 누가 너한테 질투 같은 거 한대? 난 민지가 너한테만 떡볶이를 사줬다는 사실에 삐친 거란 말이야. 어? 떡볶이? 그래, 둘이서 나만 쏙 빼놓고 먹었잖아. 내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면서 그날들만 피곤하게 돌돌이한테 빌붙 타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튀김이랑 순대까지. 못 살아. 미안해 자두야. 내가 잘못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당장 떡볶이 먹으러 가자.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정말? 순대에 라면, 쫄면사리도 추가해도 돼? 그럼 다 먹어도 돼. 민지야. 자두야, 앞으로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고구마랑 계란사리도 추가할까? 당근이지. 얘들아, 용돈 받아라. 어이, 뭔 놈의 용돈 날은 이리도 빨리 오는지 참. 다음 용돈까지 절대 가불 같은 거 없는 줄 알지? 아껴들 써. 예! 내 뱃속아, 그동안 많이 굶주렸지. 내일은 내가 떡볶이 아이스크림까지 꽉꽉 채워줄게. 나는 전이찜에도 머리핀 살 거야. 저기 누나들, 잠깐만 나 좀 볼까? 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여기 잘 봐봐! 내가 진짜 이렇게나 많이 빌렸단 말이야? 현금 동작!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아니, 얘가 돈을 언제 저렇게 많이 모았지? 저 돼지들 중에 절반은 내 돈 먹은 놈들일 텐데. 뭐 이봐. 아마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는 엄마도 아빠도 아닌 애기일 거야. 맞아, 애기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금하라니까. 저 녀석! 한 자식! 가족들한테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다니! 그래, 맞아, 맞아! 이건 정말 너무해! 안 되겠는걸?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겠어! 그래! 언니가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벌써 돈 맛을 알아가지고 우리 같은 선인들의 피를 빨아먹다니. 야, 애긴 너! 왜? 저... 진짜 그림 잘 그리는구나, 우리 애기. 정말? 정말 정말. 여기 봐봐. 이 사자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 이거 강아지인데. 어? 그래? 나도 알지? 이게 강아지인 거. 지금은 강아지지만 나중에 사자처럼 멋지게 자랄 것 같다는 얘기야. 진짜? 애기야, 사랑하는 우리 동생 애기야. 누나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유,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눈치도 빠르지, 우리 동생. 그래, 이 큰 누나 몇천 원만 빌려주라. 응? 뭐 하려고? 아이스크림 사 먹게. 이 누나가 애기 네 것도 하나 사다 주면 되잖아. 응? 절대 안 돼! 왜? 누나는 아직 갚을 것도 많은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당근이지. 누나는 배짱이야. 뭐? 누나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배짱이라고! 곧 겨울이 다가올 거야. 난 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얘기를 해도 난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꿀만 빨고 있다가는 여름은 가버려. 언니야, 괜찮아? 미미야, 애기한테 저런 소리나 듣고 나 10년 동안 헛살았나 봐. 아기 아프지? 알지 알지 알지. 이 누나가 어쩌다 배짱이가 됐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겠니? 예전엔 누나도 애기 너처럼 부지런하고 알뜰한 개미였단다. 지금 네가 모은 저금통? 한창 때 누나가 거느린 돼지 저금통들에 비하면 지금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엄마, 100원만 주세요. 어머나, 착하기도 해라. 옅다, 200원 주마. 아빠! 옅다. 나도 내가 영원히 부자로 살 줄 알았어. 와, 정말? 우리도 이제 수세식 병기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 그동안 많이 불편했었지? 그래서 말인데, 자두 네가 그동안 저금한 돈을 보태는 게 어떻겠니? 그래, 자두야. 원래 저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 하는 거란다. 그리고 화장실 고치고 나면 자두 화장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아유, 자두는 좋겠네. 어때? 좋지? 그리고 그 후로도 뭔가 돈이 필요할 땐 엄마 아빠는 늘 날 부르셨어. 자두야.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자두야. 그렇지, 그렇지. 내 돼지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세탁기가 들어오고 TV가 바뀌었지. 그래서 난 결심했지. 엄마, 100원만. 아유, 기특해. 우리 자두 또 저금하려고? 옛다? 저금? 그딴 걸 못하러 해? 응?
어린이들은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낫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래도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엄마 보일러 바꾸려고 하더라. 알려줘서 고마워 니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다 뺏기기 전에 누나들한테 인심 좀 써. 알았어. 성공. 누나 오늘 밤만 얘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 그럼 되고 말고. 근데 애기야, 아까 내가 그랬지? 보일러 교체해야 하는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 근데 애기가 너무 가여워. 뭐야, 부축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착한 척이야. 그럼 니모까지 내가 가져간다.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이야.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 오늘 목돈이 좀 생길 것 같거든. 민지야,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얻어먹었지? 내일은 내가 확실하게 쏴줄게. 정말이야? 그럼 좋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큰일 났어, 언니! 제발. 너희들 왔니? 애긴 너! 이제 어디다 놓을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누나들한테 뺏기는 것보단 이게 더 낫지. 겨울이 오고 있잖아. 애긴 너! 두고 보자. 뭐? 생일 파티? 응, 동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 네가 좋아하는 진아도 오니? 야, 진아도 오고 우리 해님번 애들 전부 다 올 거야. 그렇다면 누나들이 애기널 최고의 파티보이로 꾸며주마. 그래, 넌 오늘 파티에서 최고로 멋진 인기남이 될 거야. 정말이야? 그럼. 좋아, 완벽해. 정말 거울 좀 봐도 될까? 어이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애기야 늦겠다, 어서 가봐. 맞아, 이런 생일 파티에는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야, 예의. 알았어. 잘 다녀와. 고마워 누나들, 잘 다녀올게. 근데 우리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보일러 사건 벌써 잊었어? 저 보일러가 고장 날 때까지 두고두고 갚아줄 테다. 언니. 동수야, 나 왔어. 어서 와, 승기. 승기, 얼굴이 왜 그래? 어? 얼굴이 왜? 거울 좀 봐봐. 애들 말을 들어보니 친구 놀리는 걸 차두니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며? 도대체 왜 그랬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냥 재밌잖아요. 뭐? 에이, 그냥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것 같고 뭘 그러세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거. 내일까지 발사!
어서 밥 먹어, 밥! 숙제 다 하고 챙겨 먹을게! 지금 자두가 뭐라고 말한 거야? 엄마 몰래 도장만 찍으면 푹 쉴 수 있어. 그러니까 반성문에 몰래 도장을 찍으려고 했단 말이지. 아까 숙제한다는 것도 반성문을 쓰고 있던 거고. 글쎄, 난 진짜 억울해. 손! 그냥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반성문까지 쓰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안 그래? 얼씨구. 별일도 아닌데 반성문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그래서 몰래 찍어가려고. 아이고, 효녀나셨네, 효녀나셨어. 심청이가 제발 한수 가르쳐줍쇼 하며 아주 버선발로 달려오겠구만. 그리고 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넌 친구 놀리고 따돌리는 게 장난이야? 다들 재밌어 했다고. 아휴. 그럼 그 놀림당한 친구는? 그 친구도 재밌어 했어? 그 친구 기분은 생각해 봤냔 말이야. 딸기는 싫다는 말은 없었는데. 에휴, 차두야, 이 아빠 어릴 적에 말이다, 아빠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무척 작았단다. 그래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았었지. 그래서 그 녀석 보고 야, 너 지금 그게 다 일어선 거냐? 아직도 앉아있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놀리지 마. 어라? 설마 지금 너 주먹 쥔 거냐? 주먹 쥐면 뭘 어쩔 건데? 한 대 쳐보려고? 그게... 에이, 설마. 아, 배고프다. 너 나간 김에 빵 좀 사와라. 내가 왜? 싫어? 설마?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 가방은 네가 들어주는 거다. 뭐? 왜? 싫어? 에이, 설마? 아, 그리고 오늘부터 넌 딱지다. 내가 네 별명을 딱지로 정했거든. 너무 작아서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딱지야, 가방 잘 모시고 와라. 쟤 놀리는 거 진짜 재밌지 않냐? 그러게. 아빠. 여보, 그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날라리였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어머님께 몽땅 들었어요. 공부는 한자도 안 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러만 다녔다면서요? 그래도 그걸 꼭 이 시점에서 얘기해야겠어? 그럼 애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요? 그럼 애 앞에서 아빠가 날라리였다는 얘기는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당신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아빠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면서? 무슨, 내가 언제? 누가 그래요? 처지한테 다 들었다고. 제자도! 야, 제자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난 노력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응? 때예요? 에휴, 어떻게 하면 차두가 반성을 하려나. 여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아, 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냄새 좋다. 엄마, 오늘 반찬 뭐야? 에? 엄마, 내 말 안 들려? 아빠, 엄마 왜 저래? 무슨 일 있었어? 미미야, 애기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아유, 얘들이 아직도 자나? 아빠, 뭐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빨리 화장실 가야겠다. 엄마, 엄마. 승기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요? 이쁜 우리 아들. 엄마도 우리 애기 밥 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난 모른 척하더니. 뭐야, 그럼 나는. 응? 맞아, 맞아, 나는. 아이고, 그래. 예쁜 둘째 딸을 빼놓으면 안 되지. 우리 미미 먹일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럼, 그럼. 아빠도 우리 애기랑 미미 맛있는 거 먹게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나는. 아이고,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당신 출근 늦지 않았어요? 아, 그러게. 얼른 준비해야겠네. 나는! 아침부터 왜 내 말은 안 들리는 척해? 왜 나는 안 보이는 척하냐고? 왜? 엄마, 아빠, 아빠! 진짜 미워! 왜? 엄마랑 아빠는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래! 재밌어서 그런 건데! 마음 아프지? 괴롭지? 그냥 장난이라는 게 당하는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알겠지? 놀림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 몰라! 나 학교 갈 거야! 언니야, 나도 같이 가! 돼지잖아. 야, 미미야지. 떡대 선생님. 뭐야? 난 예뻐. 것들이. 겁도 없이 감히 제자도 동생을 괴롭혀? 아니, 괴롭힌 게 아니고요. 그냥 재미로 장난 놀아요. 그게 장난이야? 미미가 저렇게 우는데,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너흰 그게 재밌다고! 야, 도망쳐! 언니야, 왜 그래? 괜찮아? 혼내는 김에 더 혼내주지! 다신 나 못 놀리게! 언닌 누굴 혼낼 자격이 없다. 언니야, 같이 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혼자 가? 반성 좀 했어? 네. 제 장난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다신 친구를 놀리지도 괴롭히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나, 우리 자두가 반성을 많이 했구나. 선생님, 저 이제라도 딸기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뭐든지 간에 딸기를 위하는 자두의 진심이 담겨있다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럴까요? 그럼! 딸기를 위한 진심이 담긴 선물. 어? 그거야! 자두야, 뭐야! 손에도 화이트는! 딸기야, 이제 아무도 너한테 주근깨로 놀리지 않을 거야. 대박! 너 설마 그걸로?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그동안 내가 놀린 것에 대한 내 사과의 선물로 생각해줘.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 놀라고 그래. 우린 친구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렇게 감동적이었나? 역시.
제자도 네가 그렇지. 내 이름 반성문 백장 써와. 자두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가지 않을래? 나 용돈 떨어진 지 일주일 넘었어. 군것질 못해서 입술이 자꾸 떨려. 너무 커서 발 아파. 저건 뭐야? 아, 맞다! 요앞 아이스크림집에서 토네이도 킹콘 행사 가격으로 판다고 했는데 딱 오늘만. 토네이도 킹콘? 그래, 행사 가격이 얼만데? 500원!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돼! 나 참, 그깟 500원 때문에 거창하게들 싸우네. 아빠, 나 딱 500원만! 아빠는 50원도 없어. 그렇게 필요한 거면 일해서 벌어!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자, 아꼈어. 해냈어. 민지야, 나야. 문 닫기 전에 당장 토네이도 킹콩 먹어라. 좁아! 손이 안 들어가! 어서 빨리 뛰어가서 먼지털이 가져와! 빨랑! 성공이다! 끝에 뭐가 걸렸어!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 알아들었지? 우리 집에서 놀자더니 왜 여기로 불렀어? 오늘 부모님은 안 계셔? 너희 우리랑 같이 장롱 좀 빌어야겠다! 근데 좀만! 조금만 더! 좋았어! 다 됐어! 여기 이게 뭐야? 저거 두더지다! 두더지? 누나, 얘 좀 봐! 근데 두더지가 어떻게 이런 데 살고 있지? 새끼 같은데? 진짜 귀여워! 세상에, 제 배 많이 고팠나 봐. 엄마가 없나? 혼자 살고 있나 보네. 혼자 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이제 우리가 있잖아. 그렇지, 두두. 두두? 어때? 이름은 마음에 드니, 두두? 그래도 자두야, 두더지는 야생동물이라 함부로 집에서 키울 만한 동물도 아니야. 또 부모님이 아시면 절대 그냥 놔두지. 얘들아, 집에 누가 왔니? 안방 애들 있냐? 들키면 끝이야. 어서 들어가. 어서, 어서, 어서. 장롱 다시 민다! 빨리! 얘들이 왜 이래?
요새 장롱 밑에서 뭐가 자꾸 바스락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쥐새끼인 것 같아서 쥐약 좀 놓으려고. 이거 쥐약 바른 식빵이니까 행여라도 주워들 먹지 말어. 쥐약! 오늘따라 얘들이 왜 이래? 두두야, 두두야. 언니 뭔가 이상해. 우리 소리 듣고 안 나온 적 없잖아. 두두야. 너도 귀찮을까? 몸도 아픈데 혼자 장롱 밑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어. 쥐약 먹고 아파서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지금 엄마 아빠 잠들었겠지? 정말 다행이다. 기제 다 나았나 봐. 정말 다행이야. 아지 여보, 내 얼굴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나저나 오늘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직원 서너 타고 부장님도 오실 거야. 이번에 승진평가 걸려있으니까 잘해야 돼 여보. 형수님,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유 뭘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들 앉으세요. 아이고 그래 그래. 요 녀석들 인사성이 참 바르구나. 과찬의 말씀을, 이거 면목 없습니다. 저기 최과장님, 저희 방구 경도매도 괜찮죠? 오늘 안 되는데. 아유 이 애들이 방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어서 옷이랑 방석 치우지 못해. 절대 안 돼. 아유 아닙니다, 괜찮아요. 애들 방이 다 이렇죠 뭐. 아주 아담한 게 보기 좋구만. 자두라고 했나? 공부는 잘. 부장님!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저희가 그게 바닥 공사 중이라요. 아니요, 바닥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럼 이 방은 괜찮은 겐가? 여긴 괜찮습니다. 저기 뭐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 진짜 어디 세상에 키울 게 없어서 두더지를 키워! 안녕하세요, 야생동물 보호국에서 나왔습니다. 빨리요. 두두야 어서 피해! 안 되겠어, 너무 빠르잖아 이 녀석. 구멍을 전부 막아버려. 미안하지만 다음 출동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된다. 두두야! 두두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행복해야 돼. 미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뚱두두지 어디 갔어? 벌써 끝났네. 진짜 두더지면 다 재밌을 텐데. 그러게. 두더.
자두야, 같이 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피우지 말고. 안 해! 우리도 덥단 말이야! 언니가 맨날 해서 우리만 부려먹어! 맞아! 이것들이 진짜... 자고로 동생들이 첫째를 깎듯이 모시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것을 너희들! 학교랑 유치원에서 아직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 그런 내용이 있었어? 찾긴 뭘 찾아! 됐어! 지금 이 언니가 잘 가르쳐줬잖아! 예! 엉터리 순독재자! 얘들아, 다들 나와봐라! 뭐지? 내 경험상 먹을 걸 사오셨을 때의 목소리는 아닌데. 애기, 나가서 확인해봐. 알았어. 먹을 거면 바로 뛰어와서 알리는 거 잊지 말고! 비미야, 뭐하냐? 넌 부채질이나 잘해. 귀엽다! 귀여워! 뭔데 호들갑이야? 얘들아, 이거 봐라. 어? 우와, 고양이다! 누룽지. 귀여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만, 아 글쎄, 우리 문 앞에 이 상자가 놓여있지 뭐냐? 어떠냐? 귀엽지? 네! 아니, 그게 뭐예요? 당장 밖에 갖다 버리지 못해요? 냄새 나겠으리. 에휴, 당신도 참. 아니,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고양이 한 마리 있으면 좋잖아. 쥐도 잡고. 어? 아니, 이 녀석이 어디? 아유, 이게 진짜! 이 녀석! 요 어린 것이 감히 어디로 올라타? 봤지요? 잠시만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쥐를 잡는다 그래요? 쥐가 얘를 잡겠구만! 당신! 응? 지난번에 자두가 병아리라고 데려왔던 그 타조 생각 안 나요? 저게 커서 호랑이라도 되면 어쩌려고요? 에이, 저건 100% 고양이 맞아요. 내가 장담한다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당장에 내다 버려요.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엄마.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내야. 우리 집 앞에 버려져 있었다잖아요. 한번 버려진 애를 어떻게 또 버려요? 그래요, 엄마. 아직 아기잖아요. 아, 암만 그래도. 엄마. 엄마, 제발. 우리가 밥도 주고 목욕도 시킬게요. 엄마 말씀도 더 잘 들을게요. 아유, 애기야. 그래도 얘를 갖다 버리라고 하신다면 애기는 엄마 말도 안 듣고 나쁜 애가 될 거예요. 막 비뚤어질 거예요. 자두 누나처럼. 뭐? 그래, 알았다.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 예. 어? 나중에 나도 써먹어야겠다. 써먹긴 뭘 써먹어, 진짜! 대신! 어? 절대로 집안에는 들이지 말고 내 사람이 정말로 잘 돌봐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가지 않도록! 알아들었지요? 네! 정말 귀엽다. 언니, 우리 애 이름 지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이름을 지어주자. 이름만 들어도 쥐들이 벌벌 떨 만큼 말이야. 톰 어때? 언니, 얘가 여자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쁘고 우아하게 말에 앙투아네트라고 짓자. 앙투아네트는 무슨 언니? 톰이 백배
걸 잊었어? 그러니까 얘 이름은 내가 지을 거야. 하긴 우리 애기한테 그 정도 권리는 있지. 이름은 애기가 정하는 걸로 하자. 응? 뭐라고 할 건데? 색깔이 좀 누르딩딩하니까 누룽지로 할래. 어때 누룽지야? 마음에 들지? 그래, 좀 촌스럽긴 하지만 애기가 정하기로 했으니까 누룽지로 하자. 아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절대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털 날리고 냄새 난다고. 당장 밖으로 내놔. 우리 누룽지는 털도 안 날리고 냄새도 안 나요. 누룽지? 얘 이름이 누룽지야? 응. 오, 누가 지었는지 이름 하나 잘 지었구나. 이름이 암만 예뻐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 녀석을 당장에 밖으로. 어라? 안 돼, 누룽지야. 얼른 데려와. 이 녀석이 또. 그러게, 왜 자꾸 엄마 머리 위에 올라가니? 그래도 넓은 마당에서 지내는 게 너한텐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저기 엄마가 아끼는 텃밭만 빼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놀도록 해. 아! 내 공주! 내 상추가! 무슨 일이야, 엄마? 어떤 녀석이야? 감히 내 텃밭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린 아니에요! 그러옵쇼! 저희가 어찌 감히 어머마마가 아끼시는 텃밭들! 그렇다면! 누룽지? 내 이 녀석을 그냥! 누룽지야, 피해! 이 똥고양이! 당장 동물보호소로 보내버릴 테다! 야, 누룽지, 잘 들어. 우리가 아무리 널 아끼고 좋아하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살려면 우리 집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맞아, 우리 집에선 엄마가 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 알았지? 아휴, 내 이놈의 똥고양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응? 누구세요? 아! 나냥아. 어, 엄마?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딸네 집에 오는데 꼭 연락을 해야 하냐? 왜? 도로 가랴? 아유, 참, 엄마는 반가우니까 그러죠. 아예, 나냥아, 너 이제 고생 끝났다. 에?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엊그제 마늘밭을 매는데 말이다. 호미에 뭔가 묵직한 게 걸리지 뭐냐. 그냥 돌덩이겠거니 하고 파는 게 이게 뭐냐. 글쎄, 이 금덩어리들이 나왔어. 세상에, 이 정도 무게면 요즘 시세로 50만에 100만, 500만, 1000만. 아유,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않고. 아유, 아니요, 네 동생들한테도 얼른 갖다 줘야지. 그거 가지고 너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거라. 엄마. 백만이나. 아유, 금이었구만. 근데 정말 손에 뭔가 묵직한 게 있는 듯? 혹시... 엄마야! 네 이놈을... 누룽지야... 어휴, 내 이놈의 똥고양이를 그냥... 여보, 진정해. 이 녀석이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요. 설마? 제 딴에는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로 준 것 같은데. 맞아요, 엄마. 책에서 봤는데 고양이가 주인에게 쥐를 잡아주는 건 선물의 의미랬어. 시끄러워! 맨날 만화책만 보면서 뭘 알아?
선물 두 번 받았다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겠다. 내일 날 밝으면 당장 동물보호소로 갖다 줄 테니까 다들 그렇게 하라. 엄마 미안해. 엄마. 아니야, 약해지면 안 돼. 자, 동물 보호소 갈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가거라. 만원 벌었구만. 자! 으이! 자! 여보, 다시 정말 이럴 거야? 여기 어디 있는데? 없다 뒀지? 아니, 뭘 찾길래 꼭두 새벽부터 그냥! 여기 어디 분명히! 찾았다! 짠! 어때요? 꼭 미스 코리아 같지 않수?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고? 다녀와. 애들 잘 부탁해요. 어우,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 글쎄, 여기 걱정은 말고 잘 놀다 와. 이 양반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저 다녀와요. 거 캄캄한데 선글라스 좀 벗으라니까. 에이그. 엄마 어디 간대요? 아니야, 이거 엄마랑 싸운 거 아니야. 아빠, 호시술 같은 걸 좀 배워보는 건 어때요? 아, 글쎄! 아니라니까! 그나저나, 더 자지 않고 왜 깼니? 기분이 너무 설레어서 도통 잘 수가 있어야죠. 너도 그러냐? 아빠도 그 댄스 경연대회인가 뭔가가 한 일주일쯤 했으면 좋겠다. 엄마 없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 녀석, 유도신문하지 마. 너도 설레고 좋다면서. 그래, 오늘이 소풍 날이니까 그렇죠. 미국의 가을 소풍. 애기 너도 소풍 가니? 얘네 유치원도 오늘이래. 엄마가 한날 싹 해주어서 편하고 좋댔어. 좋겠다. 아빠도 회사 안 가고 소풍 가고 싶다. 아빠 그럼 나랑 같이 가. 같이. 그럴까? 전국 주부 댄스 대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곧 출발합니다. 어서오세요. 분명히 뭘 빼먹고 왔는데. 나한테 있노? 오늘 스타일 좀 사는데? 아유, 내가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기만 하면 뭐. 잘 놀러줘. 보라, 아빠 김
김밥? 가발이 김에 달라붙은 것처럼. 혹시 우리 김밥도 안 사주고 그냥 뛰쳐나가신 거? 옆구리 터져버린 저기 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아니지, 아니라고 얘기해. 끝까지 붙어 있을래. 얘들아, 이제 다들 진정해. 김밥 하나 없다고 소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울긴 왜 울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풍은 아니잖아. 둑. 좋다, 내 동생들. 그건 아니지. 소풍에 꽂힌 김밥. 애비로서 내 자식들을 김밥도 없이 소풍을 보낼 수는 없지. 아빠.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김밥은 내가 만다. 이 아빠를 믿으렴. 와, 아빠 만세! 자, 들었지? 아빠가 김밥을 만드신다니까 이제 김밥은 확실히 못 먹는다 생각하고 과자랑 음료수나 찾아보자. 알았어. 자, 김밥 끝까지 꺼. 이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다고 얘기했었나? 그땐 300인 문자 장면을 5분 만에 수타로 뽑았다니까. 어디 김이 어딨더라? 여기도 없고. 뭐야, 미역밖에 없잖아? 냄새. 뭐야, 대체 어디다 둔 거지? 여기도 없네. 아, 밥이. 아! 없잖아. 침기밑에도 없어. 남아있는 재료들도 전혀 없어. 이놈이 옆인데. 하나도 없어. 과자도 음료수도 아무것도 없다고. 뭐라고? 어제 엄마랑 마트에 가서 다 사왔다면서? 그랬죠. 근데 엄마가 뻥딱 숨겨놨다고요. 아니, 그걸 왜 숨겼대? 그냥 두면 우리가 다 먹어버린다고. 이놈이 엿겠네. 돌아오기만 해봐. 마셔. 어떡해, 어떡해. 언니, 그냥 결석할까? 그럼 안 되지. 과자랑 간식은 다시 사면 되잖아. 그렇구나. 엄마가 숨겨둔 건 내일 또 먹으면 되고. 자, 최자도 가서 아빠 지갑 좀 가지고 와. 네. 아니, 왜 본인이 이거밖에? 네? 그래서 내가 낸다니까. 여기 땀을 다 땀을. 그래도 카드는 있으시죠? 아, 설아, 우리 어머니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냐? 자, 그래도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고작 이걸로? 그래도 뭐라도 사와. 동생들 안 보이니? 우리 뭐하고 놀까? 승기야, 미끄럼틀 앞에서 기우제라도 지내자. 나올게요. 아빠, 회사 가지 말고 놀자. 그래도 뭔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 아, 그렇지. 자, 어디? 그냥 같이 놀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금 당장 비가 쏟아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의 이것밖에는. 아이, 그래 할 수 없지. 짜잔. 어떠냐? 이건 절대로 입에 넣고 싶지. 잘들 다녀오너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빨리빨리 가. 아이고, 아이고, 나도 늦었네. 자, 점심시간이에요. 승기야, 왜 그래? 아빠가 사준 건데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여러분, 승기랑 나눠 먹을까요? 네. 고마워. 아침 먹은 게 체했는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제 평범한 김밥은 가라. 웰빙 한미역밥. 김밥 세 개에 미역밥 한 개.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와봐. 매워! 나왔어요. 여보! 엄마! 다들 소풍 잘 갔다 왔지? 엄마 정말 너무하는 걸. 짜잔! 엄마가 호두과자 사왔지? 우리 엄마 잘가! 아니 애들이 진짜? 당신은? 전통 다덕주! 여보, 차 타고 온다 고생 많았지?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김치라도 갖고 나올게요. 자, 어디? 내가 신김치를 어디다 뒀더라. 헐기야! 세상에 이게... 엄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여보, 얼른 와요. 오늘 뭐 저기 얘들아 잠깐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왜? 뭐 재밌는 거라도 생겼어? 어? 아빠가 어제 새 게임기를 사주셨거든. 정말 딱 한 시간만 놀고 가는 거지? 에이, 그렇다니까. 돌돌아, 학교 이익 한 시간 안에 다 구워지는 거 확실하지? 뭐? 그럼 가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해 놓을게.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보다 공중전화로 미리 알려드리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는 아빠. 아빠! 어? 저렇게 멋진 아저씨가 돌돌이 아빠! 말도 안 돼! 아빠! 그럼 그렇지. 우리 선돌이 학교 갔다 오니? 네! 아빠 벌써 퇴근하신 거예요? 아, 집에 서류를 두고 가서 잠깐 들렀다. 참 자상해 보이신다. 아, 그리고 돌돌이랑 돌돌이 아빠랑 닮아서 더 보기 좋은 것 같아. 우리 선돌이 친구들이냐?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다들 재미있게 놀다 가렴구나. 자, 이걸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고맙습니다. 아싸! 그만 돌아가세. 네.
진짜로 멋지신 것 같아. 맞아.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지갑에서 촥 돈 꺼내실 때 정말 최고셨어. 에이 뭘 아니야. 자 얼른 들어가자. 행복하시지? 누가? 행복하라고! 싫어! 오래 기다렸지? 어? 자, 핫케이크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 고맙습니다. 이제 가자, 민주야. 어? 벌써? 자도 넌 한 번도 안 했잖아. 오늘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왜 그래, 자두야? 그럼 여기 핫케이크라도 다 먹고서. 야! 어느새! 민지는 더 놀다 오던지. 나 먼저 갈게. 자두야. 우리 아빠도 사장님에다 자가용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두야. 어? 딸기구나. 근데 여기서 뭐해? 아빠 일 좀 도와드리고 있어. 아빠 일? 그럼 저분이 저건 군고구마. 딸긴 좋겠다. 맛있는 군고구마를 매일 먹을 수 있겠네. 응? 원래 여 깜찍하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숙 여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이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승기 여자친구니께. 자두가 컵을 만났다. 컵이 마른다. 새콤하게 자, 달콤하게 두. 컵과 만나는 즐거움. 안녕 자두야, 컵 피규어. 이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승기 여자친구니께 아저씨가 고구마를 좀 챙겨줘야 쓰겠구먼. 아싸.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같은 반 친구예요. 에이?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많이 담았나? 안돼! 딸기야, 우리 사이가 너와 내 사이가 고작 그거였단 말이니. 아니 아버지, 그렇게 많이 주면 우린 뭘 팔아요. 야 이놈아, 친구한테 그렇게 인색하면 못 써. 그것도 여자친구한테. 아, 정말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야. 딸기 아빠는 인심도 좋으시네. 여봐! My precious. 세상에, 이게 웬 고구마냐? 우리 반 친구 아빠가 주셨어. 장사하시거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래냐. 횡재했네, 횡재했어. 나도 먹을래. 아빠 나도, 나도. 아빠 혼자 두 개 먹지 마요. 시끄러워. 원래 집안의 어른이 제일 많이 먹는 거야. 아빠 손에 있는 거 다 드시고 또 드셔야죠. 자두야. 민지야,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 그래, 민지와. 아저씨! 자두야. 속아 찌롱. 아저씨 뭘 드신 거예요? 아빠! 자두, 너희 아빠 정말 재밌으신 것 같아. 재밌긴 뭐가 재밌다 그래. 난 창피해 죽겠다고. 자두야. 아빠! 서재에 계셨던 거 아니셨어요? 잠깐 커피 마시러. 너희도 코코아 좀 타줄까? 네! 으차.
근데 민지야, 서재가 뭐야? 서재? 아빠가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는 방. 우와! 아빠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 왜? 우리 아빠는 쉬는 날이면. 전 국민의 백금이 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꿈이 들은 게 생겼네. 어이구, 그렇게 빈둥거리지만 말고 쉬는 날은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자기 개발 좀 해요. 그런 걸 귀찮게 뭐 하러 해. 사과와 귤즙으로 비밀 편지 써보기. 자두야, 이게 오늘 과학실험 활동 숙제인데 재밌겠지? 아, 귀찮게 시리, 그런 걸 뭐 하러. 뭐야, 나도 모르게 아빠처럼 행동하잖아.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민지야, 뭐해? 빨랑빨랑 움직여. 그래, 알았어. 자, 붓이랑 흰 종이는 여기 있고. 자디야, 내가 사과를 강판에다 갈 테니까 넌 귤을 까서. 자디야! 걱정하지 마, 하나는 남겨놓을게. 야, 너희들 뭔가 재밌어 보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빠, 이건 말이죠, 비밀 편지 쓰기인데요. 궁금한데? 우리 아빠는. 아빠, 이거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숙제인데. 예, 자두야, 얼른 이 안으로 들어와, 어서. 네? 왜? 빨리. 진짜 우리 아빠랑 비교된다, 비교돼. 어디 보자, 우리 민지가 무슨 비밀 편지 썼나 볼까요? 몰라요, 아빠. 어시구. 어디 볼까? 아빠 읽지 말랬잖아요. 아빠 미워. 아빠도 아빠. 민지를 사랑해요? 아니, 대체 저게 무슨 광경이래. 아니, 넌 또 오밤중에 어딜 나간다는 거야? 날씨도 추운데. 아유,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 다녀와.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당신 정말? 다녀오겠습니다. 자두야. 네? 이 아빠도 같이 가서 놀면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얘들아, 올라왔어. 진짜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물건은 다 준비해 왔겠지? 좋았어. 그럼 시작하자. 이 녀석들. 아빠, 아빠가 여기엔 어떻게? 우리 예쁜 딸이 밤중에 나가니까 너무 걱정돼서 따라왔지. 어머나. 어? 이 녀석들이 지금. 아, 아빠, 그게 아니고 오늘이 정말 대보름이라서. 너희도 지금 쥐불놀이 하려고 모인 거구나. 들켰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살, 그러니까 많이 조심해서 하려고. 재밌겠다, 같이 하자. 어디 보자, 이렇게 했던가? 캬, 옛날 생각나네. 그리고 이런 건 위험하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네. 자두야, 너희 아빠 진짜 멋지시다. 뭐? 맞아, 네가 정말 부러워, 자두야. 에휴, 우리 아빠 맨날 바쁘다 그러시고.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시고. 맨날 피곤하고 힘들다고 나랑은 안 놀아주셔. 아, 그래? 자두, 너희 아빠 완전 부러워. 얘들아, 거기서 뭐해? 아저씨 혼자 다 안다.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진짜 멋지다. 그런가? 우와, 멋지네. 우와, 이거 대박. 아빠 좀.
학생, 초등학생 맞지? 누구세요? 참 예쁘게 생겼네.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미스 리틀 코리아 신청서? 미스 리틀 코리아 신청서? 미스 리틀 코리아! 그거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꼭 한번 참가해보세요. 아저씨는 심사위원인데... 어? 저기 학생! 어? 학생도 이거 한 장 받아볼래요? 예? 진짜요? 체격이 야무진 게 운동 잘하고 힘세게 생겼어. 천하장사잖아! 이게 진짜! 뭐? 미스 리틀 코리아?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난 안 되는 법이 어딨어? 은희 앞에서 참가서까지 받았는데 이대로 절대 포기 못해! 네 얼굴이 어디 대회 나갈 수준이냐고. 미모만 보는 거 아니랬어? 심사 기준에 보니까 장기자랑하고 인터뷰 점수가 엄청 크던데. 장기자랑이랑 댄스 자신 있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축제 미스 리틀 코리아. 우승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500만 원? 우리 일단 미용실에 머리부터 하러 가니까. 연예인들 다니는 유명 헤어샵에? 이게 뭐야? 우아하게 말해주셨어야죠. 얼굴도 작아 보이고 화려해서 좋구만 뭘. 아이 됐어. 이제 드레스나 사러 가자. 무슨 백화점 가서 신상품 사주면 안 돼? 장군! 어? 옳지! 이거 좋다! 이게 다 백화점에서 팔던 옷인데 뭐가 달라? 세상에! 아유 진짜 딱이네 딱! 신상이 뭐 별거래니? 이런 거 드라이해서 입으면 그게 신상이지! 회장도 머리 왜 자랐는데? 저것들이 진짜 빈지 똑같이. 어머나. 설마 그 머리 돈 주고 한 거니? 하긴 너 같은 애들이 구질구질하게 굴어줘야 수상자가 더 빛나는 거니까. 뭐야? 얘들아, 내 이브닝 드레스 좀 봐줄래? 어때? 우와! 이거 명품 브랜드 샤오넬 아냐? 어머, 니들도 이걸 아는구나. 하긴,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뭐. 여기 있고 드레스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한다던데. 몇백만 원? 아냐. 어? 이거다! 날개 달린 드레스! 진짜 예쁘긴 예쁘다. 장기자랑이랑 인터뷰는 자신 있는데 이건... 자두야, 남 신경 쓰지 말고 넌 너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이 드레스 하나 때문에 밀릴 수는 없어. 돈 많은 애만 우승하라는 법은 없잖아. 이렇게 이거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옷 만들기랑 뭐가 달라? 뼈대 만들고 새 붙이면 안 될 거 없다고. 엄마가 사준 드레스에 이걸 달고 나갈 거야.
저기 있잖아. 나 이거 시작할 때부터 궁금했는데 말이야. 깃털은 어떻게 할 거야? 아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겠네요. 오, 여기 있다. 응? 이게 뭐야? 아이고, 털이 나 어디 간 거야? 어떡하지? 대회가 내일인데 오늘까지 다 못 붙일 것 같아. 자두야, 이건 내일 우리가 완성해서 가져갈 테니까 넌 앞에 순서나 잘하고 있어. 고맙다 친구들아. 자, 미스 리틀 코리아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앙드레 선생님, 오늘은 프랑스도 반짝이 좀 뿌려주세요. 좀 나눴어요? 어? 좋은 건 나눠 쓰자고요. 그쪽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가세요. 자, 후보들의 장기자랑 무대가 펼쳐지겠습니다. 정나온 덕과 같은 내 맘에 이제 대회의 마지막 순서이자 하이라이트! 이브닝 드레스 심사가 있겠습니다! 왜 안 오지? 조금 있으면 무대 나갈 시간인데! 민지야, 성훈아, 제발 서둘러! 아저씨, 더 빨리요! 지금도 늦었다고요! 차가 막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늦어! 성훈아, 내려! 어? 참가번호 14번 이은희 양입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7번 최자두 양입니다. 참가번호 17번 최자두 양. 저 뭔가 착오가 있나 본데요. 그럼 다음 참가자는 참가번호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 가장 궁금하실 오늘의 주인공! 올해의 미스 리틀 코리아 진!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멋진 날개를 달고 나온! 참가번호 14번 이은희 양! 세상에! 자두야! 자두야, 정신 차려! 정신이 좀 들어? 어디 괜찮아? 도대체 내가 훨씬 더 반응이 좋았는데 어떻게 걔가 진리될 수가 있냐고! 언니, 0점이야. 미스 리틀 코리아가 두 명이 된 건 처음이래. 정말 대단해, 최자두. 나 네가 분명 해낼 줄 알았어. 나도 진이라고? 은이랑 같이 미스 리틀 코리아 진? 그래, 인서가. 우리 딸이 미스 리틀 코리아 진 먹었습니다!
길이 없어! 우승자는 오직 한 명이어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희!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